오늘의 정치 단상입니다. 참담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최순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40%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와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순실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무고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점 의혹도 없이 검찰은 낱낱하게 이 사건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